거기는 말하자면 주가가 오르는 거에 대해서 회장님들의 인센티브가 이해관계가 일치돼 있다. 주가 오르면 회장님이 좋아. 그러니까. 네. 그래서 밸류업과 회장님들의 이해관계가 일치돼 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우리나라의 금융지주 포스코 KT를 제외한 소위 분산소유 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일반 상장 기업에서는 이 주가 오르는 거에 대해서 회장님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아요. 이게 지금 핵심적인 이슈입니다. 지금 일본이랑 다른 점이고 우리가 다른 점이고 펀더멘털리 우리 밸류업에 지금 제한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점이죠. 그게 그러니까 그게 풀리지 않으면 사실은 얘가 헛돌아요. 헛돌고. 아 우리나라 상장 기업 2천 개인데 지금 본공시한 게 지금 스물 몇 개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금융위도 지금 면이 상하는데 지금 이게 다 눈치 보고 있는 거거든. 왜냐하면 주가가 오르는 게 안 반가워. 안 반가운 사람들한테 지금 올리라고 그러니 이게 지금 잘 진행이 되지가 않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일감 몰아주기, 이런 식으로 분할합병 하는 거는 안 되는 거 아니냐. 이걸 회사법적으로 일반론을 규율해야 된다는 거지. 그게 충실 의무가 됐든 주주에 대한 보호 의무가 됐든 그거는 뭐 법학자들이 알아서 하겠지만 형식까지 따지지 말고 상장기업에서 일반 주주들을 보호해야 된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법원칙이고 전 세계에 당연히 다 하는 건데 그걸 가지고 논쟁을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답답하고요. 저희가 이제 정책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택스가 어느 정도 손을 반드시 대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재벌 회장님들 편들 내는 건 아니지만 우리 너무 높아요 사실. 아 자본시장의 그 밸류 문제 이제까지는 업노멀 밸류였죠. 밸류 다운이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도 불렸죠. 아,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비정상적이었던 건데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화하자는 것이 그런 문제의식에 추진되는 것이 이번 정부의 밸류업 정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특히 IMF 외환위기 이후로 자주 등장했던 단어가 걸핏하면 주주 친화적인 경영이에요. 그 얘기가 사실 20여 년 동안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개선이 됐나요? 저는 안 됐다고 생각해요. 구두선으로서만 주주 친화적인 경영을 언급할 뿐 실제적으로 기업이 주주 친화적인 경영을 하는가? 아니죠. 저는 우리나라의 경영은 지배주주 친화적인 경영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일반 주주까지 같이 배려해서 경영하자는 것이 밸류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37년 동안 경험한 우리나라 자본시장은 안 바뀌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고질병이고 만성질환이라는 얘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패널 토론의 사회를 맡은 동국대학교 이준서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올해 그 캐피탈 마켓의 최대 화두는 밸류업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5월에 밸류업 그러니까 기업 가치 제고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9월에 밸류업 지수를 만들었습니다. 뭐 이제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100개 기업을 대상으로 밸류업 지수를 만들었고 뭐 다행스럽게도 지금 한 달 지났는데 코스피 코스닥은 한 달 동안 마이너스 수익률을 보였는데 밸류업 지수는 코리아 밸류업 지수는 어저께 기준으로 2.1% 오늘 기준으로 조금 제가 시작하기 전에 바로 체크를 해봤나 1.2% 플러스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고려 아연 때문에 그 효과가 좀 크기는 하지만 아무튼 아직까지는 그래도 본래 취지를 좀 따라가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이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공시기업이 기존에 이제 공시기업이 적다라고 굉장히 우려들을 많이 하셨었는데 총 어저께까지 한 55개 기업이 공시를 했고요. 그 중에 이제 본 공시가 22개 기업. 그 지난달까지 10개 기업밖에 안 됐는데 이번 달에 12개가 해서 이제 뭐 본 궤도의 공시 제도가 본 밸류업 공시가 본 궤도에 올라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내주에 밸류업 지수를 추종하는 ETF하고 이제 ETN이 출시가 된다고 해서 뭐 아주 커다란 변화를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잔잔한 파도 정도, 물결 정도의 효과는 캐피탈 마켓에
그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문가님들을 모시고 밸류업 진정으로 코리아업이 되기 위한 그런 방향에 대해서 좀 논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그 밸류업 관련된 거는 뭐 여러 다른 곳에서도 많이 논의가 돼서 오늘 이 자리는 가능한 한 좀 미래지향적으로 그렇게 좀 말씀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먼저 김우진 서울대 교수님께서 패널 토론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지금 제가 시간이 뭐 오늘은 충분한 것 같아요. 대부분 이제 패널 토론을 하면 제가 이제 시간을 많이 못 들여서 좀 송구했는데 지금 여기 나오네요. 65분 남았습니다. 네 분이니까 좀 뭐 충분히 본인이 평소 생각하고 계셨던 그런 사항들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김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김우진입니다. 그 밸류업에 대해서 관심들도 많으시고 뭐 우려도 많으시고 그런데 그 언론에서 보면 밸류업 정책에 무슨 문제점 또는 뭐 더 할 게 없냐, 뭐 페널티는 왜 없냐, 뭐 인센티브 부족한 거 아니냐 막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제가 역으로 여쭙고 싶은 거는 미국은 밸류업 정책을 하느냐? 해요 안 해요? 할 필요가 없지. 원래 하는 거 원래.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아주 무슨 스페셜한 게 아니고 원래 상장 기업이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일본 회사가 너무 안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일본에서 좀 해라라고 얘기를 한 거고 한국도 이제 일본을 벤치마킹을 해서 그걸 너무 너네가 안 보고 있었으니 그러니까 회사가 영업이익까지만 봐요. 업무 계획을 세울 때 그러니까 100억 영업이익 계획. 근데 그 100억을 만들기 위해서 1조가 들어갔는지 1000억이 들어갔는지 이건 안 봐. 그러니까 일본도 이제 그걸 보라 그런 거예요. 니네 그게 자본 효율성이야. 그러니까 똑같이 100억이 나오기 위해서 얼마만큼 니네가 투입해서 100억이 나왔느냐. 1000억이 들어서 100억 나온 회사하고 1조 들어서 100억 나온 회사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니네가 나왔는데 너네 투자자들이 주주들이 니네 회사에 요구하는 수익률은 얼마냐? 이게 자본비용이에요. 회사 입장에서의 자본비용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요구수익률. 그럼 너네가 지금 투자자들은 10%를 요구하는데 니네 지금 10% 벌고 있냐? 그럼 못 벌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플랜을 세워서 해라. 이게 이제 밸류업 계획의 일본이 이제 한 거. 그러니까 일본은 제목이 밸류업이 아니고 자본비용과 주가를 의식한 경영관행의 확립 방안. 이게 일본 겁니다. 제목 자체가. 그러니까 이 뭐랄까 어떤 정책에 무슨 페널티 인센티브 이렇게 어프로치하는 거는 아니 그 학생이 공부가 본분인데 물론 이제 열심히 하라고 이제 부모님들이 뭐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줄 수도 있겠지만 그게 본분이거든요. 이제 원래 이거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좀 일단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정책 이제 해야 될 부분이 사실 있기는 있죠. 이제 제가 제 말씀에 말미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일본이랑 핵심적으로 다른 점은 뭐냐면 이제 일본은 대개의 경우 이제 메가도가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들어가서 그 재벌 해체를 했기 때문에 일본의 자이바쥬 거기는 이제 우리로 치면 패밀리가 아직까지도 한국처럼 강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회사는 많이 없고 대개 이제 게이레쥬란 말이죠. 일본은.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로 치면 포스코 KT 금융지주 비슷한 데가 일본의 큰 회사라 거기는 말하자면 주가가 오르는 거에 대해서 회장님들의 인센티브가 이해관계가 일치돼 있다. 그러니까 일본은 그거 할 수 있는 거고 한국도 지금 어디가 먼저 돼요? 금융이 먼저 되잖아요. 금융이 밸류업 공시에 대해서 평가도 좋고 실제로 주가도 많이 오르고 왜냐하면 금융은 주가 오르면 회장님이 좋아. 그러니까. 네. 그래서 밸류업과 회장님들의 이해관계가 일치되어 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우리나라의 금융지주 포스코 KT를 제외한 소위 분산 소유 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일반 상장 기업에서는 이 주가 오르는 거에 대해서 회장님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아요. 이게 지금 핵심적인 이슈입니다. 지금 일본이랑 다른 점이고 우리가 다른 점이고 펀더멘털리 우리 밸류업에 지금 제한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점이죠. 그게 그러니까 그게 풀리지 않으면 사실은 얘가 헛돌아요. 겉돌고
그래서 지금 일반 상장 기업들 뭐 현대차 몇 군데 뭐 확인했습니다만은 다 눈치 보고 있고 지금 뭐 우리 저 이준석 회장님이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셨지만 아 우리나라 상장 기업 2천 개인데 지금 본공시한 게 지금 스물 몇 개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금융위도 좀 면이 상하는데 지금 이게 다 눈치 보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주가가 오르는 게 안 반가워. 안 반가운 사람들한테 지금 올리라고 그러니 이게 지금 잘 진행이 되지가 않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거버넌스 이슈인데 거버넌스가 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게 이제 일본이랑 다른 점인데 우리나라의 거버넌스 핵심 문제는 자꾸 무슨 전문 경영인이 안 돼 가지고 뭐 전문 경영인 체제를 해야 된다고 또 얘기하신 분들인데 그것도 좀 오해고요. 예.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 블락 오너십이 중요합니다. 예. 대한민국은요. 이 거래소가 이 애매한 기업들 상장 폐지하기 직전에 살려주는 상장을 유지하는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 뭐냐면 야 너네가 새로운 전주를 물색해서 제3자 매정을 통해서 새로운 블락홀더가 생겼느냐 이걸 제일 중요하게 봐요. 한국은 제3의 누군가가 나타나서 책임을 지급을 하지 않으면 구조조정도 안 돼요. 그러니까 한국은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는 요번 때까지는 패밀리가 어떤 그러한 책임을 그러니까 전문경영인 체제라는 건 그 나름의 대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무 나라나 하는 게 아닙니다. 미국 정도 제도가 갖춰져 있어야 뭐 아이아코카나 뭐 무슨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지분도 없는 사람들이 박태준처럼 박태준 회장처럼 막 이렇게 하는 거지 지분이요. 근데 우리는 지분이 없는 분들은 다 월급 그걸 못해 결정도 못하고 의사결정도 못하고 장기도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역할이 있어요 지금 그분들이 해야 될 역할이 그러니까 그분들 나가라라는 게 개선의 목적이 아니고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 핵심적인 문제는 이 상장 기업들의 지배주들이 다 개인 회사가 있어요 개인 회사가. 그 대표적인 사례가 뭐였냐면 예전에 이제 온라인 파트너스가 했던 SM에 이수만 PD가 그 라이크 기획이라는 개인 회사가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상장 회사의 이익이 다양한 방식으로 이렇게 저기 이 개인 회사로 이렇게 이전되는 이런 현상이 지금 이제 소위 공정거래법에서 사익 편취라고 그러고 학술적으로 저희가 뭐 터널링이라고 그러고 부의 이전이라고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핵심적인 문제고 일상적으로는 이제 그런 일감 몰아주기 개인회사 이런 걸 통해서 발생하고 가끔 가다가 이제 뭐 합병, 분할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 이런 거 통해 가지고 한 방에 또 상장에서 주가가 좌평가됐을 때 그거를 지배주 개인회사랑 합치고 이러면서 또 합병 비율이나 이런 거가 일반 주주한테 불리하게 되는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거버넌스의 핵심적인 이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거를 지금까지는 이제 공정거래법에서 잘 해왔는데 이게 이제 공정거래법을 하다 보면 문제가 뭐냐면 이게 행정법이잖아요. 행정법은 굉장히 이게 명확해야 되고 말하자면 지금 이제 자산 5조 원 이상 공시대상 집단에는 사익 편취하고 있단 말이에요 공정거래법에서. 근데 그 기준이 뭐냐면 지배주주 지분율이 예전에는 30% 이상이면은 과징금 부과 대상. 그럼 난 어떻게 하면 돼요? 29.99 하면 되지. 실제로 있어요 그런 모회사들. 그래서 그걸 낮췄어 20%로 기준을. 그럼 난 어떻게 하면 돼? 19.99 하면 되지. 실제로 그렇게 해요 지금 회사들이 큰 회사들이 민망하게 이 행정법이라. 그러니까 이게 원래 민사고 주주 이슈고 투자자 이슈인데 행정법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되지도 않고 회사도 당당하게 회피하고 규제니까 행정법을 회피하면 되는 거지. 이런 문제들이 생기니까 우리가 이제 회사법을 개정을 해서 상법을 개정해서 이거를 원론적으로 막 넣자. 라는 이제 논의가 나오는 것이고 지금 그 제가 또 답답한 거 하나는 뭐냐면 그 조문의 형식 회사와 주주에 대한 충실 이렇게 돼가지고 회사와 주주를 병렬적으로 놓는 것 때문에 그 형식 가지고 지금 상법학회에서 논쟁하느라고 본론은 얘기도 못하고 야 그렇게 하는 게 맞냐 아니냐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싸웠는데 그건 핵심이 아니고요. 저는 뭐 법학자가 아니라 조문을 어떻게 만들든지 간에 이런 식으로 일감 몰아주기, 이런 식으로 분할합병 하는 거는 안 되는 거 아니냐. 이걸 회사법적으로 일반론을 규율해야 된다는 거지. 그게 충실 의무가 됐든 주주에 대한 보호 의무가 됐든 그거는 뭐 법학자들이 알아서 하겠지만 형식 가지고 따지지 말고 상장 기업에서 일반 주주들을 보호해야 된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법 원칙이고 전 세계에다 당연히 다 하는 건데 그걸 가지고 논쟁을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답답하고요. 그래서 그건 꼭 해야 되고 어떤 방식으로 되는 거는 법학자들이 고민하셔야 되겠지만
그다음에 잘한 데가 어디냐?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 한국식 지배구조 생긴 모양 그렇고 이제 투자자 관점에서의 거버넌스 컨트롤과 거버넌스가 자 좋은데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데는 메리츠. 그건 뭐 자타가 공인하는 뭐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지만 이 구조 면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원래 거기 복수 상장이었는데 예, 상장이 세 개였는데 두 개를 상장 폐지시키면서 지주 밑으로 넣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상장이 하나예요. 상장이 하나. 그러면 밑에서 실적이 좋으면 주가는 오르가 그냥 저기 지주로 가는 거지 갈 수밖에 없지. 예. 그래서 지금요 메리츠 시총이 KB 신한 다음으로 시총이 높잖아요. 은행도 없어. 은행도 보험 증권만 있는데 지주회사 시총이 지금 전체 금융지주 중에 3등이라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고 예, 다른 금융지주들한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 잘했고 그다음에 지배구조 관료 공시도 메리츠가 잘했고 자본비용 명확하게 인식하고 그러니까 이 CFO, CEO들이 또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밸류업 하라고 그러니까 우리 주주환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물론 이제 우리 유 대표님 ESG도 강조하시고 ESG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ESG의 약간의 폐해가 뭐냐면 이 주주들이 원오브댐이 돼버렸어. 이해관계자 주인 막 이런 거 얘기하면서 주주가 원오브댐이 돼가지고 주주환원 하라니까 경영진들이 야 노조가 악악되면 월급 좀 올려줘야지 임금 인상. 그래 옜다. 주주들이 막 악악되니까 그러면 얘따 떡 하나 더 먹어라 주주환원 좀 더 해줄게 이런 느낌으로 지금 답변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고. 주주환원은요 결과가 아니에요. 최종적인 목표가 주주환원이야. 우리는 밸류업이 최종적인 목표예요. 주주환원을 통해서 글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주주환원은 재무관리 이론적으로 보면 수단이고 과정이지 궁극적인 목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그 주주환원에서 한 발 더 나가서 자본 배치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행동주의랑 여기들이 자본 배치, 캐피탈 엘로케이션 좀 더 넓게 나가면 회사가 번 돈을 어디다가 써야 될 것인가를 경영진이 우린 지금까지 쌓아만 놨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ROE가 계속 떨어졌다는 게 문제 아니에요, 그죠? 자본 비용 그대로 있는데 그럼 ROE가 떨어진 게 회사가 진짜 돈을 못 벌어서 그러냐? 아니에요. 제가 지금 이 연구하고 이거 숫자를 보고 있는데 회사가 매년 100억을 벌어. 근데 처음엔 1000억에서 100억을 벌었어. 내년에 100억 벌었는데 주주환원 안 하고 싸. 내년엔 1100억. 내후년엔 1200억. 걔가 2000억이 되고 3000억이 되면서 분모가 계속 커져서 ROE가 계속 떨어진 거라니까 기계적으로. 벌기는 계속 잘 버는데. 그러니까 그걸 바꾸라는 거예요. 그 구조를 바꿔서 이 버는 거를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그러니까 돈을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주주환원인 것이지. 반드시 주주환원이 좋은 게 아니고 회사가 더 잘 보면 R&D 할 수도 있고 투자할 수도 있고 M&A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한 플랜과 계획 이런 게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냥 무조건 쌓아두지 말고. 그런 게 지금 행동주의가 요구하는 거고 그 KB 공시가 잘 된 건 뭐냐면 굉장히 그 구체적으로 앞으로 우리가 그 레귤레토리로 꼭 쌓아둬야 되는 자본 이상의 몇 퍼센트는 우리는 주주환원을 한다. 그런 거가 굉장히 그 예측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회사가 번 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자본 배치에 대한 클리어한 그림이 있다라고 그런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정책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텍스가 어느 정도 손을 반드시 대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재벌 회장님들 편들내는 건 아니지만 우리 너무 높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속세를 안 내는 이슈가 큰 회사들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여러분들 주변에 조그만 개인 기업들도 상속세 안 내요. 어떻게 하냐면 제가 이제 조그만 중소기업을 해요. 근데 아들한테 물려주기면 어떻게 하냐면 아들 이름으로 회사를 만들어. 그러면 내가 거래처에 가. 같이 데려가 아들을. 그래서 거래처 사장님한테 지점장님 요게 같은 물건인데요 제가 이제 회사 이름만 바꿔서 납품하겠습니다 똑같은 물건입니다 라고 하고 물건을 점점 넘겨 그리고 나는 물량을 줄이고 우리 아들 회사는 물량을 늘려 그러면서 나는 폐업하고 아들을 이제 되는 거예요. 상속세 한 푼도 안 내. 다 이렇게 해요. 대한민국의 중소기업들이 지금. 그러니까 이게 명목으로만 지금 세금 내는 데는 이재용 뭐 이런데 그러니까 언론에서 나온다면 내는 거고 대한민국 다 안 내고 있다니까 이게 뭐 하는 거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낼 수 있는 정도 몇 퍼센트인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20%? 30%? 대만 거 이런 것 좀 보고 그래서 진짜로 낼 수 있는 정도 내가 이 정도면 내지. 이렇게 이상하게 안 하고 그 정도로 낮추고
상속세도 상속세지만 제 생각에 더 중요한 건요 배당소득세, 배당소득세. 이게 패밀리 회장님들이 배당으로 생활비로 먹고 살게 해야 돼요. 지금 잘 언론에서 또 잘못 쓴 게 뭐냐면 엊그저께도 뭐 무슨 어디지? 뭐 회사에 배당을 많이 줘가지고 뭐 오너 일가만 좋다 막 이렇게 이런 톤으로 써요. 제발 좀 그렇게 쓰지 마세요. 상장 기업에서 최대 주주가 배당을 많이 받았으려면 나머지 주주들도 다 받은 거예요. 주당 배당금을 더 많이 못 주잖아요. 배당만큼 페어한 게 없어요. 상장 기업에서는. 네.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야 돼. 그쪽으로. 그러려면 지금은 이제 고액 보수 받고 막 비자금하고 막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고 배당으로 받게 하려면 배당 소득의 분리과세는 물론이고 그 이게 대주주들도 종합소득에서 빼주고 그래서 배당이 택스 관점에서 유리하게 돼야 이분들이 배당으로 할 거거든. 그래야 배당 상향에 올라. 지금은 안 그래도 자기 지분은 낮은데 배당 줘봐야 뭐 받는 것도 얼마 없는데 그마저 다 택스로 가져가 버리니 누가 배당을 주려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배당 소득세도 전면적으로 손을 봐야 됩니다. 제가 이 정도 떠들었으면 됐나요? 예, 예. 네. 그러면 좀 이따가 또 더 궁금하신 거 있으면 네, 또 이어서 떠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마치겠습니다. 뭐 예상한 바와 같이 우리 김 교수님은 열정적으로 항상 토론을 해주셔가지고요. 예, 감사드리고요. 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김 교수님이 지배구조 전문가셔서 지배구조 관련된 밸류업과 지배구조 관련된 저 주제를 연결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 환경상 전문 경영인 기업이 생존하기 어려운 환경, 어쩔 수 없이 이제 패밀리 기업이 이제 다민이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고. 그런데 이제 패밀리 기업이 사익 편취라든가 터널링, 뭐 일감 몰아주기, 뭐 합병 비율을 비정상적으로 하는 이런 것들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법이 아닌 회사법 개정이 필요하다 말씀을 해주셨고요. 거기에 이제 일환으로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보호 의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밸류업 관련돼서 이제 잘하는 기업은 메리츠를 예를 들으셨고 공시 잘한 기업은 KB를 예를 들으셨고 그래서 이제 캐피탈 로케이션 측면에서 KB의 공시가 뭐 밸류업을 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텍스 관련돼서는 배당소득세 우리 기조 강연을 해주셨던 박 대표님과 동일한 스탠스를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우리 유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님께서 토론을 이어주시겠습니다. 아, 예. 먼저 이렇게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회사를 잠깐 좀 소개를 좀 드리자면 저희 회사는 국내 기업의 ESG도 평가를 하고요. 또 주주총회마다 의향분석이라고 그러는데 의향분석도 해서 저희가 기관 투자자들에게 제공해주는 일을 하고 있고 현재 19년째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밸류업 이번 정책이 기업과 투자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두 번째로 밸류업 공시에 대해서 뭐 보완할 점 또 마지막으로는 제가 ESG를 주로 하는 사람이니까 ESG 경영이 밸류업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런 걸 좀 간단히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본시장에 들어온 지가 87년도에 들어왔으니까 저도 37년 동안 주식 투자를 하고 자본시장을 분석하고 지금 자본시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의 그 밸류 문제 이제까지는 업노멀 밸류였죠. 밸류 다운이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도 불렸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비정상적이었던 건데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화하자는 것이 그런 문제의식에 추진되는 것이 이번 정부의 밸류업 정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일단 기업에게는 저는 뭐 이런 그 유무형의 압력을 저는 압력이 가해질 거라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나라 특히 IMF 외환위기 이후로 자주 등장했던 단어가 걸핏하면 주주 친화적인 경영이에요. 그 얘기가 사실 20여 년 동안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개선이 됐나요? 저는 안 됐다고 생각해요. 구두선으로서만 주주 친화적인 경영을 언급할 뿐 실제적으로 기업이 주주 친화적인 경영을 하는가? 아니죠. 저는 우리나라의 경영은 지배주주 친화적인 경영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일반 주주까지 같이 배려해서 경영하자는 것이 밸류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듯 제가 37년 동안 경험한 우리나라 자본시장은 안 바뀌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고질병이고 만성질환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으로 비유해도 고질병, 만성질환이 하루아침에 바뀌나요? 어떤 처방전 잘 받고 어떤 뭐 치료 좀 받고 병원 다닌다고 고질병이 낫지 않잖아요. 그것도 지금 37년 이상 된 아마 그 이전부터 지속되었던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질환은 저는 굉장히 오래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본의 자본시장 재흥정책 2012년도부터 추진되었나요? 아베노믹스에 일환해서 추진되었는데 일본이 기시다로 넘어오면서 그것이 같은 자민당 내, 물론 이제 약간 파벌은 다릅니다만 거기서 이제 거긴 의원 내각제다 보니까 이것이 추진되어 왔어요. 근데 거기서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아베가 8년 집권을 한 거예요. 2012년, 2020년까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 만성질환을 고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실 대통령 단임제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것이 이제 추진하다가 또 정권이 바뀌게 되면은 같은 여당에서 여당으로 바뀌어도 바뀌잖아요, 정책이.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간단치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밸류업 공시 최근에 뭐 한 30개 기업 정도가 발표를 했나요? 최근에 엊그저께 보니까 SK가 발표를 한 것 같은데 우리나라 기업들의 밸류업 공시를 포함한 모든 IR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잘 신뢰하지 않습니다. 신뢰의 문제, 불신의 문제가 깔려 있어요.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문제는 워낙 오랫동안 기업이 자본시장 참여자들을 죄송합니다. 속여왔기 때문에 믿질 않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IR을 하더라도 굉장히 컨서버티브하게 합니다. IR을 한 것들을 지키지 못하게 되면 그것이 나중에 주주소송을 들어오게 되고 또 월스트리트의 그 애널리스트들이 인디펜던트한 관점에서 눈이 시뻘겋게 감시해서 컨센서스를 내요. 그래서 그걸 보정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증권회사 애널리스트들이 그런 역할을 하나요? 못해요. 앵무새처럼 그냥 여의도 뭐 대기업 출장소라는 비아냥을 들을 정도로 우리나라는 기업의 IR을 하는 것들을 그냥 받아쓰기 해요. 그러니까 보정 기능이 없고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상황에서 기업들은 IR 할 때 되게 로지 드림을 제시하고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하고 그것을 안 지켜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우리나라 지금 밸류업 공시도 투자자들이 물론 이제 잘하는 데도 있겠죠. 그렇지만 대부분의 우리나라 기업들의 그 밸류업 공시도 저는 일단 면피하고 보자 라는 관점에서 공시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라는 염려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사실 ESG를 하는 사람이에요. 저도 사실 자본시장에서 제가 80년도 증권회사 들어간 거 돈 벌라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자본시장이라는 것은 돈 많이 번 사람이 최고잖아요. 저도 남한테 지고 싶지 않아서 아마 대한민국 증권맨 중에서는 가장 기업 탐방을 많이 했었던 제 30대, 40대 초반까지는 어떨 때는 하루에 세 군데 기업 탐방도 다녔습니다. 돈을 벌라고. 그러다가 제가 이제 영국에 2000년도에 41살에 이러다 보니까 제 연식이 나오는데요. 유학을 가서 ESG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제가 받은 인상은 뭐냐. 우리나라는 ESG가 뭐 사회공헌 활동하고 기업의 홍보 굉장히 가성비 좋은 이게 홍보 주제거든요. 사실. 그렇잖아요. 간지가 나잖아요. ESG 경영한다 그러면. 기업은 사실 홍보 활동을 돈 들여서 하는 판인데 ESG 보고서 내면은 굉장히 그럴듯해 보여요. 우리나라는 이제 그렇게 접근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한 100여 년 동안의 경영의 패러다임을 쭉 복기해 보면 경영의 방식이나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나 또 돈 버는 방식은 계속 바뀌어왔어요. 고정불변의 형태가 아닙니다. 제가 ESG를 보고 느낀 것은 뭐냐면 아, 돈 버는 방식이 바뀌었구나. 그런데 한국 기업은
과거의 방식으로만 지금 벌고 있구나. 그 패러다임에서 그 경로 우전성에서 벗어나질 패스 디펜던시라고 그러죠. 경제학적으로 벗어나고 있지 못해요. 저는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환경 변화를 면밀하게 읽고 그거에 잘 적응하는 기업이 살아남고 그런 기업이 곧 강한 기업이에요. 그런데 밸류업 중요하고 또 프라이스업도 중요해요. 우리나라 자본시장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고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제가 의향 분석도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결국 ROE를 개선하려면 분자적 요인과 분모적 요인이 있는데 분모적 요인은 주주 환원율을 높여야 되겠죠. 자사주 사서 소각해야 되겠죠. 그걸로 끝. 그렇지만 분자적 요인은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이 멀티플을 PBR, PER 관점에서 배수를 높게 못 주는 거 아니에요. EPS는 나와 있는 거고 외국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기업은 멀티플을 못 주겠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ROS에 대한 기대가 높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은 이게 뭐냐면 경영 패러다임이 바뀌는데 지금 뭐 저탄소 이런 것들이 제가 환경 보호하라고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서구 기업들은 반도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철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동아시아 국가에게 뺏겼어요. 그거를 권토중래하기 위해서 탄소 국경 조정세도 만들고 또 그거보다 더 무서운 미국의 CCS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트럼프 된다고 그래가지고 기후변화 뭐 ESG가 퇴조한다? 그거는 모르는 얘기입니다. 최근에 미국이 준비하고 있는 법안이 뭐냐면 카본 컴피티션 액트예요. 이게 뭐냐면 중국의 그 철강은 단위당 화력발전을 하니까 탄소를 떼니까 석탄을 떼니까 단가가 굉장히 싸요. 한 50원밖에 안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만 해도 지금 포스코가 180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러기 때문에 중국에서 오는 철강을 규제하기 위해서 CCS를 지금 준비하고, CCA를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구 기업들은 2030부터 게임 체인지를 확 바꿔서 경쟁의 방식을 바꿔서 동아시아 기업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는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중후장재한 제조업 중심, 디스플레이, 반도체, 석유화학, 자동차, 시멘트, 비료, 다 지금 철강, 다 지금 탄소를 갖다 엄청 뿜어대는 산업들이에요. 이거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나요? 이런 걸 안 하기 때문에 최근에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포스코 홀딩스의 외국인 지분율이 작년 초에 54%에서 지금 27%, 28%로 떨어졌어요. 이게 지금 외국 투자자들이 볼 때 탄소 대응을 전혀 안 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는 ESG 경영이 밸류업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대한민국 기업에는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관점에서 제가 접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 말씀 일단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 우리 유 대표님은 우리나라 증시의 디스카운트 문제는 아주 고질병, 만성질환이기 때문에 쉽게 고쳐지지 않을 것이다. 우리 이제 공시 관련돼서는 투자자의 불신이 굉장히 크고 그래서 밸류업 공시도 굉장히 장밋빛 공시, 장밋빛 청사진을 낼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해 주셨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이제 그 전문 분야인 ESG 관련돼서는 ESG가 곧 밸류업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히 이제 제조업 중심의 국내 산업 환경을 봤었을 때 결국에는 이제 경영의 방식이 변화가 되는 거, 게임 체인지가 이루어지는 시대에서 ESG를 머니와이즈로 이제 접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PBR은 곧 ROE로 연결되고 ROE의 분모와 분자를 분석을 해주셔서 주주환원 그리고 그 우리 이제 황 박사님이 말씀하신 거와 동일한 연장선상에서 ROS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ESG를 잘하는 기업이 곧 밸류업 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 신장훈 KPMG 밸류업 지원 센터장님이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지금 신 센터장님은 밸류업 지원 센터를 운영을 하고 계시고
지금 현장에서 기업들이 이제 밸류 공시를 하는 데 있어서 많은 그 컨설팅 또는 어드바이스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이크를 신 센터장님에게 넘기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삼정 KPMG 밸류업 지원 센터장인 신장훈입니다. 제가 오늘 유일하게 아무래도 현장에서 기업들의 목소리를 좀 대변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고요. 조금 뭐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약간 히스토리를 말씀드리면 올해 2월 그 밸류업 관련된 로드맵이 나올 때부터 이제 KPMG는 KPMG 재팬 그 멤버 포럼과 그 일본 사례들을 많이 연구해 왔고 5월달에 이제 기업 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이 나오면서 저희도 이제 센터를 오픈하고 한 4개월간 많은 기업들을 만나 뵀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목소리에 많이 동화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참고로 저도 5월달에 그 센터를 개설할 때 제 자산의 50%를 국내 주식 투자 펀드로 배분을 했는데 그때 고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마이너스 수익률을 여전히 기록하고 있고 센터장으로서 우리나라의 밸류 프로그램이 좀 성공하기를 누구보다 바라는 사람 중에 하나의 입장으로 오늘 좀 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밸류 프로그램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2월에 로드맵이 공시됐고 이 프로그램이 일본 프로그램을 벤치마크했다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인데 제가 좀 간과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일본의 밸류 프로그램은 아까 우리 그 황 박사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10년간의 워밍업 기간이 있었고요. 거버넌스 코드 개혁 관련된 사전 정지 작업이 있었고 그 정책의 마지막 그 일본의 프로그램은 우리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밸류업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 않습니다. 자본 비용을 의식한 경영을 요구하는 것이고 PBR 1 미만인 기업에 대해서는 ROE 8% 미만을 달성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개선을 권고하는 방향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한국의 자율적 프로그램을 시작한 밸류 프로그램과는 상당히 결이 달랐다. 출발점이 좀 다르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밸류어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 시장에 주는 혼선의 의미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한국의 밸류어 프로그램은 기업의 본질 가치를 높이자라는 측면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의 시장 가치를 본질 가치에 근접하도록 그러니까 저평가를 해소하자,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다라는 측면인데 지금 보면 이제 시장에서는 이 본질 가치 측면에서의 개선과 연결시켜서 고민하시는 측면들도 있다 보니 저희 뭐 저평가 문제가 해결되면 더 이상 밸류 프로그램 필요 없을 거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이 밸류 프로그램이 일본에서 성공했었던 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버넌스 코드에 대한 개혁이나 엔저 현상, 뭐 당시 중국으로부터 탈출하는 자금들의 이슈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지만 제가 보는 관점 중에 하나는 우리 김우진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본의 지배구조는 한국과는 상당히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박영옥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본의 상속세율은 한국보다 높거든요. 5% 한국도 굉장히 높다고 하는데 일본 55% 한국보다 훨씬 더 기업의 역사가 길기 때문에 소유와 경영이 상당히 분리될 수밖에 없는 구조. 그래서 실제로 일본의 경영지들은 주가와 연계되어 있는 본인들의 성과를 받아들일 수 있는 문화가 좀 형성되어 있는 것 같았고요. 그러다 보니 일본은 밸류 프로그램을 개시함과 동시에 1년 만에 프라임 시장의 거의 절반 가까운 기업이 공시에 참여를 했고 그 공시에 참여한 기업들 중에 우수 기업도 선별할 수 있었고 또 공시에 참여한 기업들이 그 관련된 프로그램의 우수한 성과 실제로 일본의 프로그램들을 보면 1년 6개월 정도 경과가 됐는데요. 이 밸류 공시에 참여한 기업과 참여하지 않은 기업 간에 극명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밸류 프로그램이 결국은 주가를 견인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프로그램이고 이를 통해서 기업 가치가 제고될 수 있다라는 시장의 메시지를 일본은 분명하게 전달한 게 저는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 시장에서 저희 밸류 프로그램의 지금 현 시점에서 제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이 밸류 프로그램이 분명히 장기적인 안목과 시각을 가지고 진행이 돼야 되는데 초기에 지금 약간 저조하다고 느껴지는 성과 밸류업 참여 기업의 수가 갓 20개를 넘기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 뭐 예고 공시 포함해도 50개 정도밖에 되지 않는 상황. 또 저는 뭐 밸류업 지수와 관련된 로드맵, 밸류업 지수가 밸류업 공시된 기업 중에 우수 기업 중심으로 편성될 거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만 워낙 공시 기업이 작다 보니 여전히 과거의 실적을 기반으로 밸류업 지수가 선정된 부분도 너무 아쉬운 부분이고 이 밸류업 지수가 코스피 200 등의 주요 지수에 비해서 분명히 차별적인 성과를 보여줘서 이 밸류 프로그램이 분명히 시장 가치를 견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는 시장의 믿음과 신뢰가 중요한데 혹시 이런 것들이 꺾이진 않을까라는 게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가장 큰 우려 중에 하나 있고요. 기업들을 만나 뵈면
기업들의 고민들 중에 하나가 이런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황선님 말씀하셨는데 이게 굉장히 긴 안목으로 장기간 추진돼야 되는 프로그램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속될 수 있을까? 이 프로그램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여전한 걱정들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도 아침에 그 양당의 정책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한 분은 밸류업을 얘기하셨고 한 분은 부스트업을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밸류 프로그램과 관련된 자본시장을 활성화하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모두 동의하고 계시지만 방법론에는 상당한 차이를 여전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이 제도에 대한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을 주고 있지 못하다라는 걱정들이 있고요. 또 일반 그 저희 기업들 측면에서 보면 한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본보다 여전히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지 않은 기업, 지배주주가 존재하고 있는 기업의 포션이 훨씬 더 많은 기업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렇다면 밸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지배주주를 포함한 기업 내부의 컨센서스가 되게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지금 현재는 보면 그러니까 지배주주로부터의 충분한 컨센서스를 이루어내고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있고 그러려면 아까 우리 방영익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 우리 김우진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쩔 수 없이 지금 지배주주와 관련된 이 지배구조와 관련된 개혁 부분은 시간이 걸리는 문제지 않습니까? 그럼 당장 뭔가 시장의 메시지를 던지려면 지배주주도 공감, 어느 정도 공감하는 분명히 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지금 세제 개편안이 이미 7월 달에 발표가 됐고 그 안에 말씀하신 방향과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만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이슈가 들어가 있고 또 소액주주에 관련해서는 배당소득세의 저율과세 관련된 부분도 들어가 있습니다.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내용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중견그룹에 대해서는 가업상속공제를 확대하거나 그 범위를 확대하는 개편안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제개편안이 발표되고 거의 3개월이 지났습니다만 아직 전혀 이 세제개편안이 어떻게 확정될지에 대한 시장 메시지들이 확정되고 있지 않다 보니 사실 이 제도에 참여하고자 고려하고 있는 기업들은 제도의 변화들을 여전히 눈치 볼 수밖에 없는 구조도 사실 존재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밸류 프로그램은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개선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고 성공해야 반드시 성공해야 되는 정책이라는 측면에서 이견이 없다라고 보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 그게 미비하더라도 불확실성을 없애기 위해서 빠른 시간 내 관련 제도를 좀 정비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지배주주를 포함한 기업 내 컨센서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측면에서의 어떤 소통과 정책적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신 센터장님은 그 일본 지배구조, 한국 지배구조 그리고 물론 명칭은 다르지만 일본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를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밸류업 지수에 포함된 기업 에 대해서 약간 뭐 회의적인 시각을 좀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이 지원 센터를 하시다 보니까 기업 측면에서의 고민 거리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과연 밸류업 프로그램이 계속 지속 가능할 것이냐 오늘 우리 축사해주신 양당에서도 한 번은 밸류업, 한 번은 부스트업. 근데 부스트업 내용을 보면 거의 밸류업하고 대동소이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 그리고 지배 주주를 포함한 기업 내 컨센서스 중요하다. 세제 개편이라든가 제도 개편에 대한 아직 뚜렷한 가시적인 그런 내용들이 없어서 아직까지도 기업들이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 패널 토론으로 참석하신 분은 우리 황 박사님이십니다. 자본시장연구원의 황 박사님이신데 조금 이 진행이 아까 우리 그 박 대표님은 발표를 하시고 현장에서 그냥 질의를 받으셨고 우리 황 박사님은 지금 이제 패널 토론으로 패널 토론에 이제 패널로 이제 참석을 하고 계셔서 뭐 아까 발표하실 때 조금 뭐 좀 모자랐던 부분 포함해서 뭐 추가적인 내용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뭐 한 두어 가지 정도만 조금 추가로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밸류업 프로그램들을 살펴보면 전적으로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이제 의존하고 있거든요. 강제하는 조항들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도록 그렇게 이제 권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밸류업에 관련된 내용들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이라든지 주주 환원 강화 뭐 이런 부분들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사실 대주주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기가 오히려 좀 부담스러운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지배주주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이미 확보하고 있는 기득권을 상당 부분 포기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밸류 프로그램에 많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밸류 프로그램의 핵심적인 사안들이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과연 기업들의 대주주, 지배주주들이 그런 기득권을 스스로 포기할 수 있을 거냐, 내려놓을 수 있을 거냐를 생각을 해보면 뭐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겠죠. 이런 것들이 결국은 밸류업 공시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별로 없는 굉장히 부진한 이런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평가를 내리게 됩니다.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지금 본공시, 밸류업 본공시를 한 기업이 22개인데 사실 22개라는 게 전체 코스피 기업 한 2,500개 되잖아요. 아니 전체 상장 기업이 한 2,500개 됩니다. 코스피 상장 기업만 봐도 900개 정도 되는데 이 900개랑 22개를 비교를 해봐도 사실 참여율은 아직까지는 상당히 저조하다라는 평가를 내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고요. 그리고 참여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참여하고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이 단순히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 개의 기업이 공시를 하더라도 진짜로 이게 진정성이 있는 공시냐라는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봐야 되는데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평가를 내리기는 너무 좀 이른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공시가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여기에 참여할 인센티브도 조금 확실해야 되고 그리고 일정 부분 강제화 제도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강제화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김우준 교수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그런 이제 법 제도상의 그런 지원들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속도감 있게 가시적인 변화가 나타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밸류업 지수와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또 나오고 있는데요.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밸류업 지수는 후행 지표의 성격이 강합니다. 지금 밸류업 지수가 차별화가 되고 있느냐, 차별화가 되고 있지 않느냐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사실 밸류업 지수는 현재 상황에서 차별화될 수가 없죠. 차별화가 안 되는 게 정상입니다. 밸류업 지수. 왜 그러냐? 밸류업 지수 안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밸류업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아니 기업들이 밸류업 활동을 별로 안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차별화된 모습이 나타나면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밸류업 지수는 후행 지표에 다시 말해서 기업들이 얼마나 밸류업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가를 측정하는 측정 지표의 성격이 강하다는 겁니다. 밸류업 지수 만든다고 해서 기업의 밸류업 활동이 훨씬 더 강화될 거냐 내지는 자동적으로 지수 상승이 일어날 거냐 코스피 200 지수 만든다고 해서 코스피 200 기업들의 주가가 올라가나요? 그렇지는 않거든요. 이거는 그 기업들이 얼마나 경영활동을 잘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평가지표의 성격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는 이런 시장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활동들에 대한 측정지표 또는 후행지표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되고 있다, 뭐 이게 잘 돼야 밸류업이 잘 된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이해는 조금 지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자사주와 관련된 말씀들을 이제 앞에 이제 토론자분들께서 말씀 많이 해주시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자사주 소각이 지금 잘 안 이루어지고 있죠. 물론 예전에 비해서는 자사주 소각이 조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만 아직까지도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도 다들 이제 알고 계시잖아요. 뭐 예를 들어 인적 분할 같은 것들을 할 때 뭐 자사주의 마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전히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사주 소각을 의무하는 그런 이제 제도적인 노력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방향성이다. 물론 이걸 한꺼번에 다 소각할 수는 없겠죠. 굉장히 많은 규모의 자사주 기업들이 이제 아주 많은 규모의 대규모의 자사주를 이미 보유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한꺼번에 다 소각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사실상 굉장히 큰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단계적인 방식으로 조금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러한 자사주 소각이 자사주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 또는 신규로 매입하는 자사주들이 소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이제 방법들도 우리가 조금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좀 시간이 지나니까 우리 청중분들께서도 우리 김 교수님 맨 처음에 발표하실 때는 박수를 크게 치셨는데 점점 박수소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우리 황 박사님은 뭐 기조 강연한 이후에 두세 가지를 이제 첨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 형식에 대해서 현재 자발적 참여 방식인데 그 지배주주들이 이제 기득권을 포기를 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요인이 없 그래서 참여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또는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좀 강제화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밸류업 지수 관련돼서는 이게 후행 지표다. 그러니까 말씀 들어보니까 맞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밸류업 활동을 열심히 해야지 지수가 올라가는데 지금 밸류업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이 가시적이지 않는데 어떻게 지수가 올라가겠느냐. 그래서 밸류업 지수는 향후에 시간을 두고 후행 지표 성격으로 측정을 하는 지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사주와 관련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지금 매입과 소각이 지금 좀 상이한 그런 제도 틀 하에서 소각을 좀 의무화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인적 분할 했을 때 자시 의결권이 생성되는 그 자사주의 마법은 이제 법 개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지금 불가하게 만들어놨고요. 근데 여전히 상호주의 규정은 아직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돼서 그 자사주 소각의 의무화에 대한 의견을 피력해 주셨습니다. 자, 생각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이런 패널 토론을 진행을 한 경험상 이렇게 시간이 많이 남은 건 처음입니다. 그래서 한 20분, 20여 분 정도가 시간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플로어에서 충분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플로어에서 질문하실 분은 이제 특정 여기 지금 패널로 참여하고 계신 분들을 특정 참여자를 말씀을 해주시면 그분이 답변을 해주시면 보다 더 효율적인 그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플로어에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추가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애드해도 되나요? 아니면 이거 하고 나서? 하고 나서. 하고 나서. 하신 말씀이 많으시구나. 하고 나서. 하고 나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예. 자사주 나오고 막 지수 나오고 그래가지고. 플로우에서 질의를 받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마무리 발언 하실 수 있는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분들 기사 쓰시려면 많은 질문 하셔야 될 텐데. 자, 이게 저희 이제 룰이 30초 룰이라는 게 있습니다. 30초 동안 아무도 말씀을 안 하시면 너무나 분위기가 썰렁해지기 때문에 30초만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썰렁해졌습니다. 예, 그러면 다시 이제 마이크를 우리 패널 분들에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주제로도 괜찮고요. 일단 저도 좀 질의가 있는데 우리 김 교수님이 말씀을 하시겠다 그러니까 먼저 마무리 발언을 하실 만한 분은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래도 시간이 남으면 제가 질문을 드리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교수님 말씀하시죠. 예, 제가 아까 얘기하려다가 까먹었는데 지금 우리 황 박사님 얘기해 주셔가지고 생각나서 두 가지 지수하고 자사주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려는데 이 자사주 매입이 주주 환원인 거에 대해서 또 언론에서 오해 많이 하세요. 자사주 매입은 자사주 매입해서 주가 상승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주주들에게 환원하는 거다. 그럼 주가 안 오르면 주주 환원 아니에요? 자사주 매입했는데 어째 주가 떨어졌어. 그럼 주주 환원 아니에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 상관이 없이 자사주를 매입하는 게 원래 회사 돈이 나갔잖아요. 주주한테. 응? 현금이 나갔잖아요. 회사 자산에서. 그러니까 배당하고 다른 점은 뭐냐면 배당은 모든 주주한테 똑같이 가는 게 배당이고 자사주 매입은 자사주를 회사한테 판 그 주주들한테 회사 돈이 나가서 일부 주주들한테 환원이 됐다는 차원에서만 다른 것이지 회사 자산이 사외로 주주들한테 유출되어서 주주 환원이라는 점에는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주 환원인 거예요. 그럼 다시 여쭤볼게요. 자, 그러면 이게 돈이 나갔잖아요. 회사에서.
그럼 회계적으로 이거 어떻게 처리해? 회사에서 나갔으니까 자산이 줄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그 대응하는 거는 자본이 줄어요. 그러니까 자본 차감 계정이에요. 회계적으로. 그러면 시가총액에서 얘는 포함해야 돼요, 빼야 돼요? 논리적으로 빼야지. 미국은 다 빼. 전 글로벌리 다 빼요. 매입하는 순간. 근데 우리는 안 빼. 그러니까 소각이 이슈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미국은요, 소각이 이슈가 안 됩니다. 그 또 오해하시는 게, 미국은 자사주 소각이 의무화 돼 있어서 아니에요. 일부 주는 그런 데가 있는지 몰라도 델라웨어 기본 회사법은 자사주 의무 소각 아니에요. 근데 뭐냐, 미국은 사내 시점에 빼버리기 때문에 소각을 볼 필요도 없고 관심도 없는 거예요. 제너럴 모터스, 제너럴 일렉트릭 대체 수표 보세요. 트레저리시에 얼마나 많은지. 자사주 엄청 많아요. 그렇지만 걔는 자본 차감 계정이고 매입하는 순간 바로 빼버리기 때문에 시청에서 빼버려. 근데 우리는 시청에서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예, 무슨 이유로. 그러니까 이게 원래 왜 그렇게 됐냐면 역사적으로 이게 국세청이 회사가 자기 주식을 사고 팔았다 하면서 돈 남기면 거기다 세금을 매기고 싶어가지고 이거를 자본거래인데 성격상 자본거래는 세금을 못 매기잖아요. 근데 자사주를 10,000원에 샀다 회사 다시 15,000원에 팔았어. 그 5,000원에 세금을 매기고 싶은 거야 국세청이. 그러다 보니까 얘가 자산처럼 취급하다 여기까지 온 거야 지금 이상하게. 근데 미국에서는 자사주는 이거는 미발행 주식이라는 거는 50년 전에 이미 다 끝난 얘기고 자산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걸 자사주 소각 의무화보다도 제일 간단한 방법은 매입 시점에 시청에서 바로 빼버리면 돼요. 제가 그걸 거래소한테 몇 년 전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무슨 이유로 잘 안 돼. 이사장님도 알고 계시고 하는데 하여튼 잘 안 돼. 뭐 하여튼 킵 트랙이 어렵다. 매일매일 뭐 거래. 미국은 그렇게 빼고. 그러면 근데 제가 다시 생각해 봤어. 자, 그러면 진짜로 우리 제도를 바꿔서 자사주를 매입하는 순간에 시청에서 뺀다. 그럼 그나마 지금 회장님들이 하는 자사주 매입을 더 이상 할까 안 할까? 안 한다. 왜? 진짜 주주하는 이거든 이제는. 그 배당 안 하는 것처럼 자사주 매입도 안 하겠지. 바로 시청에서 빼면. 그래서 내가 고민이 생겼어. 그래서 지금처럼 두고 소각을 하고 하는 그렇게 가는 게 말지 아니면은 미국처럼 아예 바로 빼버리면 그때는 안 깎거든 돈이. 시청에서 빠지니까 진짜 주주환원이라는 게 명백해지기 때문에 그나마 하든 자사주 매입도 안 할까 봐 제가 그건 살짝 좀 고민입니다. 그런 거고요. 자사주는 일단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 지수는 사실 이 거래소가 이래저래 막 많이 여기저기서 막 욕을 먹었는데 저는 거래소 입장에 이게 뭐냐면 상충되는 두 가지의 목표를 동시에 하다 보니까 어정쩡하게 된 거예요. 지수가. 자, 일본은 어떻게 만들었냐면 일본은 PBR이 높은 애들 중심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일본의 정책 목표는 뭐냐? 여기에 못 들어가면 우리가 창피하다. Name and shame. 프라임 우리가 일본 대표 기업인데 이 지수에 못 들어갔어? 그러면 창피하니까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노력을 이끌어내는 목적으로 이 지수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PBR이 높은 애들이 들어갔어. 한국은 우리가 이거를 ETF를 만들겠다고 그랬어요. 그럼 PBR이 높은 애들 중심으로 지수를 만들면 걔가 더 올라요 안 올라요? 이미 높잖아요 이미. 그러니까 얘를 ETF를 만들어서 뭔가 투자자들한테 베네핏을 주기 위해서는 낮은 놈들로 만들어서 얘가 개선되면서 올라야 이게 뭐 ETF가 뭐 효과가 있거든. 그러니까 이게 고민인 거지.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얼핏 들은 얘기로는 두 개로 만들까 하는 안도 있었대요. 그러니까 일본 스타일 거 그다음에 ETF용. 근데 이러면 또 헷갈리고 막 이게 뭐냐 또 그럴까 봐 하나로 만들었는데 두 가지의 상충되는 목표를 동시에 추가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정쩡하게 된 거고 그래서 양쪽에서 다 욕을 먹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거래소 입장에서는 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요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예, 두 가지 말씀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사주 매입 관련된 근데 그건 제가 아까도 저 모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미국하고 우리하고 제도가 달라서 매입 이퀄 소각이 아니라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 왜 자사주 매입이 소각이 안 되는 그러니까 왜 저 시청에서 못 빼느냐 아까 말씀을 하신 것처럼 지배주주 입장도 이렇고 있고 거래소 입장은 또 그런 입장도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 시청이 많지 않은데 그나마 그거라도 빠지면 시청이 더 좋지 않느냐. 제가 그렇게 생각이 됐어요. 그러니까. 예, 이게 한 6% 빠지거든요. 그거 예. 빼면 평균적으로.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좀 부담스러운 거지. 예, 안 뭐, 그래도 코리아 디스카운트. 그 말씀을 저도 뭐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수 관련돼서는 뭐 이제 많이 그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게 이제 알고 있기로는 원래 이제 우수 기업과 유망 기업 두 개 정도로 구분을 해서 기존에 잘했던 기업을 대상으로 지수 하나 만들고
그리고 실제로 밸류업을 할 수 있을 만한 기업을 대상으로 유망기업 그런 지수를 좀 만들려고 그랬는데 기본적으로 유망기업을 만들 수 없었던 게 공시한 기업이 너무나 적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대상으로 유망기업에 대한 지수를 만들 수가 없었다. 이제 굳이 이제 뭐 설명을 하면 그래서 이제 원래 1년에 한 번씩 리밸런싱을 하기로 한 거를 그래도 이제 본인들이 뭐 잘못을 시인한 건 아니지만 거래소분도 안 계시죠. 잘못을 시인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수정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갖고 12월에 다시 리밸런싱을 하는 걸로 12월이 되면 이제 뭐 공시한 기업들이 좀 많이 생길 거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뭐 익스큐스를 전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뭐 아직도 좀 시간이 있어서 그럼 제가 이제 뭐 여쭤볼게요. 이제 많은 투자자들이 이제 그런 질문들을 합니다. 배당과 자사주 소각 중에 그러면 어떤 것이 주주환원에 대한 효과가 더 높을 것이냐? 물론 학술적으로 결론이 나와 있는 건 있습니다. 그런데 뭐 여기 실무에서 생각하시는 분가 있으면 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느끼기에 배당을 더 주주환원에 대한 정도가 높다고 생각을 하느냐 아니면 자사주 소각을 자사주 매입이 되겠죠. 매입이 더 높다고 생각하냐. 매입은 단지 소각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예. 뭐 생각 있으시면 김우진 교수님은 뭐 저 논문에 대한 결과는 알고 계실 테니까 많이 말씀하셨으니까 뭐 실무에서 느끼시는 그런 예예 예. 이게 두 가지 논쟁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자기 주식을 매입해서 소각했을 때 단기적으로 주가 상승 효과가 있다가 기타 다른 요인으로 이제 주가가 원복되면 주가 상승 효과가 있는 거냐 아까 이제 김우진 교수님 말씀하셨던 그런 의문인데 저는 이제 김우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주식을 매입한 상대방한테 그 대가를 지불하는 효과도 있고 또 소각을 전제로 보면 지분율이 올라가는 효과도 있거든요. 미래 그 잔존 주주 자기 주식 소각된 나머지 주주들은 지분율이 올라가서 미래에 배당받을 권리가 늘어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 소각은 분명히 효과가 있다. 다만 이제 미래의 주가가 기업 가치가 개선될 거라는 가정하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 측면에서는 우리나라는 지금 시장 내에서 거래되고 있는 상장 주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물론 뭐 금투세 논의가 일부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리고 배당은 아시다시피 분명히 주민세 포함 15.4%의 분류과세 세액이 있기 때문에 세액 측면에서 보더라도 기본적으로 주주 입장에서 보면 주식 매입 소각이 조금 더 효과가 있지 않느냐라는 게 일반적인 서리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다음 또 다른 질문을 또 한 뭐 플로우에서 뭐 생각난 질문 있으시면 하시고요. 예, 그럼 또 뭐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나 하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마지막 질의가 되겠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주주 환원을 하려고는 하는데 이게 이제 뭐 자금은 여유 자금은 배당 가능 무슨 뭐 사자 소각하는 그 주주 환원에 대한 금액은 정해져 있고 그다음에 이제 유보를 해서 재투자를 해서 성장은 해야겠고 그 성장과 주주 환원 사이에서 뭐 고민을 하는 기업들이 있을 것 같다. 우리 아까 우리 황 박사님은 중장기적으로는 그게 이제 주주 환원되고 뭐 이러면 자기 자본 비용이라든가 뭐 타인 자본 비용 소위 말해서 코스트 오브 에큐티나 코스트 오브 캐피탈이 낮아지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성장에 플러스적인 영향을 미치겠지만 단기적으로 주주 환원과 성장의 관계를 어떻게 우리 봐야 될 것이냐. 일례로 제가 뭐 이제 뭐 금융 지주에 관여 일을 뭐 좀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도 고민입니다. 이게 이제 뭐 보통 주자본 비율을 항상 건전성 유지를 위해서 보통 주자본 비율을 지켜야 되는데 이제 보통 주자본 비율이 올해부터는 뭐 스트레스 완충 자본이라고 해서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규제 비율이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보통 주자본 비율이 배당이나 자사주 소각을 할 수 있는 매입을 할 수 있는 그 레퍼런스 포인트를 준 거 비율을 제시를 하는 상황인데요. 그 비율을 맞추려다 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좀 위험한 데다가 투자를 못하고 우리 이제 보험 자본 뭐 이런 걸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수익성 있는데 위험 가중 자본이라고 그러죠. RWA 같은 데 많은 투자를 못하고 결국에는 기본적인 영업을 하는 데 있어서 뭐 공격적인 영업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한다. 어찌하오리까 생각 의견 있으시면은 성장성과 주주환원에 대한 관계
이 성장성과 주주 환원의 관계는 이거는 대립적인 관계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장성을 확보하는 거를 주주들이 싫어할 거냐, 주주 환원을 하는 방법은 사실 여러 가지가 있는 거잖아요. 투자를 잘해서 영업 활동을 잘해서 주가가 올라,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늘어나고 수익성이 개선되면 이거 자체로도 충분히 주주 환원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주 환원이 그 성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주 환원을 줄여야 된다라는 뭐 그런 일부의 주장들이 있으시죠. 뭐 내부 유보를 하고 이걸 투자로 연결시키고 뭐 이러다 보면 우리가 주주 환원을 조금 적게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겠지만 성장성을 높이기 위한 이런 방식의 투자 또는 R&D 확대에 반대할 주주는 저는 거의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그리고 설사 실패를 하더라도 예를 들어 모든 R&D 투자 내지 모든 새로운 투자가 성공으로 연결될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투자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그리고 미래의 성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경영 의사 결정이 이루어지는 상황이라면 주주들이 굳이 배당금 많이 안 준다고 물론 뭐 그 주주들의 이해관계가 또 다들 또 다를 수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주주 환원과 성장성은 이 서로 대립적인 관계가 아니라 충분히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주주들에게도 형성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주주 환원과 기업의 성장성은 상호 보완 관계다. 회장님, 저 한번 그 1분만 해도 될까요? 시간 다 됐습니다. 제가 마무리 발언해야 되는데. 예, 플로어에서 질을. 예. 예, 하십시오. 편하신 대로 하십시오. 아, 정말 오늘 이런 자리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서 고맙고 오늘 또 이렇게 참석해 주신 뭐 황선 박사님, 삼성팀 신장 우리 본부장에 너무 감사드리고 사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이러는데 아까 뭐 이제 그 성장성 이제 기업에서는 성장성의 논리로 이제 내부 유보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주주환원은 이제 그런 형태대로 주주환원을 줄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지금 뭐 이런 부분은 아까 뭐 이렇게 말씀했지만 결국은 신뢰의 문제라고 보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정말 이게 무신불립이라는 얘기가 있듯이 이게 우리 자본시장의 가장 큰 자산이 신용, 신뢰, 믿음인데 이게 지금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정말 어려운 상황을 지금 살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애플 포함해가지고 다 그 주주 배당 성향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미국도. 그렇지만 자자 매입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90% 이상인데. 그래서 기업 가치와 주주 가치가 거의 일치됐는데 우리나라는 정말 배당 성향도 낮고 또 자사주 매입수가도 굉장히 낮습니다. 또 일부 이제 우량한 중견 중소기업들 중에는 자사주를 그냥 완창 사가지고 이게 그 대부분 다 경영권 어떤 방어용으로 이렇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아까 이제 우리 교수님께서 얘기했듯이 자사주 매입하면은 이제 자본에서 빠지고 이러니까 소각해서 시가총액에서 빠져야지 정상인 거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자기 주식을 거래해가지고 이렇게 이익을 취하는 이런 부분들은 이게 정말 문제가 되니까 이런 부분은 떠도 고쳐야지 떠도 고치지 않으면은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뭐 김우진 교수님도 그렇고 이게 황 박사님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을 강하게 얘기해가지고 이루어지면 뭐 신뢰만 있으면 뭐 저 미국 같은 거는 빚내가지고도 그 자산 매입 소각하지 않습니까? 필요할 때 자금 조달을 하면은 얼마든지 투자자들은 자금을 대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자사주 매입 관련돼서 소각 관련돼서 시장의 신뢰, 우리가 아까 유 대표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의 신뢰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교수님 뭐 한 30초 말씀 시간 드리면 돼요? 예, 원래 재무관리 교과서에서는 그 식으로 나옵니다. ROE가 자본비용보다 크면 성장, 재투자. ROE가 자본비용보다 낮으면 그 주주환원 이게 나와 있는데 한국은요 제가 연구를 해보면 ROE가 자본비용보다 높은 회사도 배당을 해야지 PBR이 더 높아. 메리츠 같은데. 그래서 제가 처음에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이게 뭐지? 근데 그게 메리츠 회장님이 설명해 주시고 아까 우리 유 대표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국 너무 신뢰가 낮아서 박 회장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시그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ROE가 높은 회사도 일정 정도 구조환원을 하는 거가 이게 시장에서 신뢰가 있어서 오히려 더 이게 밸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런 차원에서 한국은 그 중요하다. 구조환원. 신뢰가 낮아서.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도 이제 해외 IR, 해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번 IR을 참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금융주의 PBR이 0.5다. 그렇게 낮냐? 그랬더니 해외 투자자분이 그래요. 안 낮다. 0.5가 맞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그랬더니, 연말에 상생금융이라고 그러면서 금융 기관 아니 정 당국이 전혀 이상치 못한 자금을 증발해 가더라. 0.5 맞다. 기사하지 마십시오. 네, 0.5 맞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토론에서 안 나온 얘기인데 이제 다 가신 것 같아서 이제 금융의 규제의 예측 가능성, 규제의 불확실성이 우리나라 거래 리스크한테 또 하나 큰 하나의 원인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늠 그 밸류업 코리아업을 주제로 한 2024 뉴스원의 투자 포럼 토론으로 토론 참석해 주신 김우진 서울대 교수님, 유영지 서스티베스트님, 김양원 삼성 KPMG 부장님, 그리고 황세훈 자본시장연구원 박사님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아무튼 시작을 했으니까 밸류업은 뭐 단기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아젠다는 아닙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증시가 진정으로 본질 가치 또는 본질 가치 그 이상의 가치를 인정받는 그런 시대가 오기를 기원을 하면서 오늘 뭐 포럼의 채널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